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등입니다. 네, 대표님이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 네. 2023년에 사람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딱 띠는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 거예요. 개띠. 네. 개띠인데 세 개의 나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06년생, 18살. 어린 나이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친구들의 불악 이런 게 조금 보여요. 그리고 94년생, 30살. 그 사람은 친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기, 배신을 당한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보여지고요. 70년생, 54살. 그 사람들은 닭 쫓던 개신세가 된다. 그 사람들도 살아온 만큼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한 번에 막 퍼주는 게 많아서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이때까지 많이 믿고 의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다 퍼줬는데 배신을 당한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 나이가 딱 나왔잖아요. 네. 이분 중에서 순위를 꼽자고 하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나이 1등. 왜 맨날 순위를 매겨요? 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조금 마음이 좀 덜 힘들 수도 있다 보니까. 과연 1등은 어떤 나이인가요? 18살, 06년생. 그리고 부모님과의 또 불화가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06년생 분들보다 이제 06년생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볼 텐데 이 손님분이 자식을 왕따주니까 인간 시비 구설 이런 걸로 인한 거니까. 네. 무당 다 되셨어요? 초바람하면은 이 관제나 구설, 뭐 시비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예방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사실 이 공유된 자녀분들을 초를 네, 괜찮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퇴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퇴사하기 직전 사람들. 거의 어떤 분들이 상사랑 다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자기를 따돌림 시킨다. 아니면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닌데 본인이 했다고 한다. 아니면은 이제 직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위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죠. 그 사람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살풀이를 해줬어요. 인간 시비 구설, 관제 구설, 에고넥셀 구설, 뭐 시비 구설, 입설 구설 이거 다 포함시켜서 살풀이를 좀 해드렸어요. 살풀이하니까 좀 나았어요. 네, 사람 때문에 많이 고생할 나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 개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 사회적으로 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뭐 당연히 그건 당연히 있고 네. 뭐 하물며 요즘 뭐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있는 사람이건 뭐 인간관계가 어렵다. 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3년도에 네. 진짜 이 인간관계 네. 사람 조심해야 될 분들 알려주시면 나이 이런 거 알려주시면 19살 을유생 이때가 좀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친구 꼬임 첫째는 친구 꼬임 비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자기 마음을 잘 못 잡고 갈팡질팡 많이 이제 한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 친구를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내년에. 저기 을유생 19살 저기 닭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병자생들이 내년에는
사람의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둘이 이별할 수 있고 또 진짜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은 정말로 진짜 이렇게 파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기가 내년에 좀 많고 또 친부지간에도 갈등이 많은 그런 적이에요.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어떤 성과를 냈는데 내 그 공은 어디로 간 것이었고 어머니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나는 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년에 병자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우생 닭띠가 내년에 조금 돈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직장을 단 직장 적이고 이제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한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니는 직장 있으면 그대로 다녀야 돼. 다니고 어떤 돈을 가지고 특히나 친구지간이 됐든지 누구랑 동업하는 거는 절대로 내년은 해서는 안 돼요. 투자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투자도 어차피 사람한테 잘못하면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64 병자생 쥐띠. 쥐띠가 내년에 잘못하면 자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수 있어요. 자손 때문에 좀 가슴앓이를 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어떤 뭐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뭐 투잡을 한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자생들은 내년에 돌다리도 두들겨라 조금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자손 문제로 이게 막 가슴앓이 하면은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자손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진짜 자손이 막 속을 썩인다든가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손이 무슨 막 어디다 막 투자를 해갖고 막 돈을 막 달라고 손을 벌린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주변한테 조금 경계심을 가져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에는 인간 조심해야 되는 띠 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20대로 이제 27살 정축생 소띠예요. 이제 첫 운이 들어왔죠. 이제 성인이 돼서 첫 운이 들어왔는데 2023년도 괜찮거든요. 기본 바탕에 운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성운에서 내가 너무 푹 빠지지 마라. 이 푹 빠지면 이제 한순간에 내가 손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가 너무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랬는데 너무 외모도 아름답고 막 겉으로 보는 게 너무 이제 푹 빠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내 주머니가 많이 비어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푹 빠지지 말 거. 여자분들도 조금은 올해 천천히 슬로우 올해는 내가 슬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모든 면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첫 운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거에서 조금 모든 것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란 말이죠. 평균적으로 이럴 때 내가 뭐 하나에 구멍이 나면 크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 남녀 사이에서 우선 좀 중점을 두고 푹 빠지지 마라. 아무리 좋아도 한번 숨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 30살 개띠입니다. 갑술생들 2022년에 생각 외로 고전을 했어요. 29살 아홉수에다가 범의 해에다가 내가 이제 이게 철학이나 이런 명리학적으로는 합의되는 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활개를 못 찾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토끼의 띠예요. 걔가 토끼를 모를 수가 있거든. 몰이를 할 수 있어. 뭐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성과가 나오는 해란 말이죠. 네. 이때 성과가 나오면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잖아. 네. 돈이 어쨌든 생기고 올라가. 그럼 이렇게 되면 야 돈 들어왔는데 이거 작년에는 내 이런 돈 없었지만 돈 들어왔네. 야 어디 주식 뭐 없냐? 코인 뭐 없냐? 이제 투자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절대 안 된다.
지금 경기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오래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투자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서른 살이면 아직 뭔가 이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순간적인 내 감정으로 아, 이거 들어왔으니까 이거 조금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 그럼 올해 내가 막 올라가고 진취적으로 내가 막 행안구에 대해서 능력 인정을 받고 막 조금 양가 성과급도 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딴짓을 해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타인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타인의 얘기를 안 들어도 지가 막 찾을걸? 야, 요새 뭐 좋은 거 없어? 막 이렇게 찾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식, 코인 뭐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안 돼요.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돈이 생기면 차라리 그걸 저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야 요거 건물 이거 있지 분야 이거 나한테 엄청 싸게 나온 거야 이거 진짜 거저야 거저 너 이거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해 이러고 했지 그거 사기수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건물에 뭐 등기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범띠 50세 50세가 이제 올해 토끼 해가 되면서 내 개인 사업, 쇼핑몰, 네. 내지는 뭔가를 이제 하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나아지면서, 나도 이거 좀 같이 할까? 뭐, 우리 이렇게, 야, 이 아이템으로 우리 같이 할래? 둘이? 지금 하고 있어. 내가 A라는 거를 뭘 하고 있어. 그랬는데, 친구가, 아이고, 같이 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냥 내가 같이 할까? 하기 전에 내 거를 지금 하면 올해 올라가. 이게 5평에서 10평이 된단 말이야. 5평에서 10평이 될 건데, 이거를 내가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이게 쪼개져. 5평도 2.5평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쪼개진다는 거는 금전 쪽으로 내가 반이 나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동업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그냥 혼자 하셔라. 그리고 원래 동업을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더 끌이지 말고 끄들이지 말고 또 뭔가를 체인을 더 내지 말고 우선 여기에서 내가 금전 쪽으로 좀 더 이득을 좀 더 곳간에 채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해에 확장을 하시던지 하셔야 된다. 이분들은 좀 동업자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이걸로 가면 내가 4시간 반 후에 부산 도착하거든요. 근데 휴게소에 내렸더니 저기 내 차 타고 같이 가자고 이런데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럼 버스 가는 것보다 버스로 벌써 도착했는데 아직 가지도 못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59세 뱀띠 을사생입니다. 59 분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요. 굉장히 능동적이세요.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자분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지금 9세 들어왔죠? 9세 들어왔을 때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들어온다 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동 주는 게 안 좋겠죠? 안 주고 욕심? 아 내가 작년에 계획을 했던 건데 올해 이제 2023년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수도 잠깐 한 번 더 생각 한 번 더 알아보는 거 욕심을 지금 내가 이때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수도 한 번 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유지를 잘해라. 내가 지금 뭐 식구들이랑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잘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 이제 2024년 60이 되죠. 요때를 또 바라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것까지는 내가 해놔야 돼. 조금 성급한 마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실패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조심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이거 나랑 할래? 야 이거 우리 조금 확장해볼까? 이거 지점 하나 더 낼까? 이런 것들. 이런 거 인간 조심해야 되는 띠로 나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세, 30살, 50세, 59세 이렇게 내 나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올해는 열심히 해봐. 막 이제 사기가 막 올라가고 조금 텐션 떨어진 분들도 잘해보자 하고 막 뭔가를 이제 막 으쌰으쌰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에 내가 전반기 양력 1, 2, 3월 이때에 내가 선택 잘못하면 한해 농사가 조금은 어긋날 수 있으니 어쨌든 내가 이 영상 같은 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안 좋다는 거는 우선 스톱을 시키는 게 나한테 남는 거다. 그거를 하면 분명히 손해가 돼서 들어오지만 안 했을 때에는 손해가 안 나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